자기야 우리 한번 할까? 자기야 우리 한번 할까? 뭐라고요? 뭐라고? 얘기 없었고 우리 시간 좀 지나고 좀 자유로 시간. 오!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탁탁 파이브 너무. 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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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와다! 와다! 와, 멋있다! 이거 무슨 밝은 같아. 촌내 되게 영화 장면 진짜. 오, 멋있다, 우와. 멋있어. 우와! 우와! 와, 영화야. 바이크를 함께 하시는군요. 우와. 네. 무슨 영화 배우들 같으세요? 우와! 민아 씨 수준 풀리신데? 우리 보는데 막 스트레스 풀린다. 남편... 스트레스 진짜 풀려요. 진짜로. 네. 스트레스 진짜 풀려. 오토바이 타면 스트레스 금방. 지금 이미 홍준마 박사님 네, 타고 있어요. 타고 있어요. 오늘 애들 봐주는 건 너무 힘들었나 봐. 좀 힘들었어. 좀 힘들었어. 근데 다 끝나고 막 애들한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서 만족해. 진짜. 좋은 아빠, 좋은 엄마 되면 그렇게 해야지. 아니, 생뚱맞게 오토바이가 웬 말입니까? 아니면 잠깐만요. 오늘 추석이라서 오 박사님 쉬는 날 아니에요? 처방 없이? 그럴 수도 있다겠다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처방전 나간 거 아니에요? 아니, 오토바이도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건 좀 위험하지. 물론 이제 안전 장비를 다 하고 해야 되고요. 네. 속도 과속하면 안 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. 근데 네.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다는 거는 이게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. 그 시간만큼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누가 먼저 타기 시작하셨어요?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. 4년 전에요. 그때 뭐 농구 때문에 제 스트레스 엄청 많았어요.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 일이랑 집에서 같이 끌고 나왔어요. 네네. 그건 나쁜 거예요. 예. 근데 와이프가 같이 시작합시다. 처음에 와이프가 싫은데 저랑 같이 하면 우리 더 데이트 나이트 하는 커피 한 잔 하고. 민아 씨가 참 농구계의 최민수 씨, 강준 씨 같은 되게 완전 많이 지혜로우시다. 네. 네.